구절 한번 가자. 구절이요? 응.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안녕하세요, 주책남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준비해 왔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작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카네기는 조금 신기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뭐 교사를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지냈는데 웅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땐가 대학교 땐가 토론 동아리를 했는데 많이 배우고 하면서 말을 잘하고 싶어져가지고 네. 연습을 많이 하다가 선생님이 너는 웅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연극 배우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연극 배우를 하려고 갔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투잡으로 세일즈맨도 같이 겸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니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나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처세에 관한 것들은 그 당시에 강의가 전무했다고 해요. 근데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그걸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름을 떨치게 되고 나중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이분이 195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이분의 책을 읽고 있죠. 카네기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드리고 정호 씨가 줄거리 소개 해주시고요. 일단 줄거리 소개 앞서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아까 저희가 둘이 얘기했던 게 경력도 없는데 그런 강연을 하면서 뭐 돈을 벌고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 게 되게 좀 신기하잖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 위대한 사기꾼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줄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6부까지 지금 있어요. 네. 여타 자기계발서랑 비슷하게 상당히 목차가 많아요. 뭐뭐 하라, 뭐뭐 해라, 하면 좋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하나의 그 관통하는 그런 개념, 관통하는 그런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면 역지사지. 딱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이 책의 전부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이 책은 뭐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그냥 책 목차를 펴면 줄거리가 요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 그냥 뭐 교보문고 가서 앞에 목차를 펴면 그게 줄거리 요약이구나. 별로 저는 요약을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가장 도움이 됐다 챕터를 한번 말을 해볼까요?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이름이 정오잖아요. 대부분 정호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아, 처음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정오라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원래 예전에는 되게 드물었어요. 다 정호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 너를? 근데 이제 정오라고 바로 머리에 딱 넣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한테 저는 되게 호감이 갔거든요. 원재님도 약간 그러잖아요. 원재 어이? 나 많아. 아이. 진짜 많아. 아이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어이로 딱 써주면 약간 기분 좋지 않나요?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좀. 중요하네. 네. 앞으로 이름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해야겠다. 원재씨는 뭐가 그렇게 괜찮나요? 한번 골라볼게요. 네.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그러니까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뭔가 정우씨가 선물로 포도를 받고 싶은데 제가 사과를 주면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또 선물을 많이 하게 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프티콘을 통해서 네. 엄청 쉽게 오갈 수가 있으니까 직접 갖다 줄 필요도 없고 배달하는 그 주소만 상대방이 입력을 해주면 줄 수 있으니까 더 선물을 많이 하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게 또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어떤 적용해본 사례?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생일일 때 기프티콘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생이니까 뭐 큰 건 잘 안 하지만 제가 보냈던 게 자취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물 막 몇 리터 막 큰 거 많이 보내고 싸거든요. 한 만 원이면은 되는데 비슷하게 만약에 커피 쿠폰을 보내는 거랑 그 자취하는 사람한테 그게 훨씬 유용하고 좋잖아. 그래서 되게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대,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그런 것도 약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거는 아무리 의식해도 적용하기 나한테 좀 힘들다? 아, 이건 어렵다. 네. 그러니까 비판을 별로 이제 하지 말라는 주의잖아요, 네. 카네기가. 저는 좀 사실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좀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말을 해줘야 될 거는 말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길 바래서 한 건데, 이걸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좀 과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파트가. 아,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잘 들어라가 이제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하느라 바쁘고 이제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 평소에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 내 얘기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걸 들어주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경청의 자세에 대해서 곱씹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저는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책이 좀 요즘에 조금 더 약간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맞아, 맞아. 왜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만남이 줄어들고 그런 사회가 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병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직접 만나야지 사실은 편한데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보면은 되게 우리가 친근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깊은 사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요즘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이런 책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스킬들과 이러이러한 처세술, 센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구절 한번 가자. 구절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웃어라. 웃길라고 한 거지. 진짜예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전 진짜로. 장난 안 치고. 진짜로? 네. 저는 진짜 웃어라, 여러분. 근데 웃어라가 이 중에서 가장 세요. 그치. 왜냐면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뭐 남을 비난하지 말고, 뭐 비판할 때 이렇게 해라, 뭐 남을 뭐 세워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웃어라는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진짜 웃어라. 그리고 막 웃는 행위를 일부러 하다 보면, 그 마음도 바뀐대요. 그냥 웃어라. 계속 웃어라, 억지로. 그럼 사람이 바뀐대요. 웃을 일이 없어도 일부러라도 웃고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앞쪽에 써있는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와우.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인 게 사람은 혼자 못 살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과 살면서 그렇게 지내는 존재인데 진짜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러니까. 예쁘게 잘 쓴 것 같아. 뻔한 게 좀 어려워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대충 줄거리나 작가 소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웃어라. 네, 웃어라.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세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2020년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웃어라, 주책난 구독해라, 그리고 좋아요 눌러라. 우와, 감사합니다. 야, 나 이거 소름 돋았어.